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가끔 아더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지은 거죠. 또 다른 엄마라는 뜻이에요. 저는 불쌍한 애들이 좀 불쌍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꿈이 학교 선생님이 돼서 좀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 학교에서라도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꼭 학교 선생님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중심에는 돈이라고 저는 봤어요. 돈에서 여유로우면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울 때나 아니면 본인 자신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연금 저축 계좌, 그리고 개인 퇴직 연금 계좌 IRP, 그리고 ISA라고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연금 저축 계좌와 I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연금의 개념이에요. 연금은 내가 일정량의 돈을 부으면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계좌의 두 상품에 내가 5년 이상을 붓고 부으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탈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두 상품의 공통점은 연말 정산할 때 혜택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연말 정산,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일단 연금 저축 계좌는 그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IRP는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두 개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계좌를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연금 저축 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400만 원 혜택을 보면 또 IRP 그 계좌에서 300만 원의 혜택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쳐서 700, 아니면 그냥 IRP에서만 700 혜택을 보면 그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이제 혜택을 볼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연금 저축 펀드일 때 말씀드립니다. 최대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6.5% 그 세액 공제율을 받아서 그러면 환급받는 돈은요, 6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500만 원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액 공제율은 13.2%가 돼서 내가 환급받는 금액은 52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IRP 쪽에서 혜택을 본다, 그러면 최대 700만 원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5,500만 원 이하면 세액 공제율은 똑같아요. 16.5%인데, 그러면 내가 환급받는 비율은 115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꽤큰 금액이죠. 두 상품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말 정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두 계좌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연금 저축 계좌는 중간에 인출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IRP 계좌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그런 기준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한 30%, 20%에서 30% 정도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또 차이가 있고요. 그런 배당 소득은 면제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연금 받는 시점도 내가 정할 수가 있는데 55세에서 69세까지는 연금 소득세만 떼거든요. 그럴 때 5.5%예요. 그리고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고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 이렇게 연금 소득세만 뗍니다. 그러니까 좀 세금 혜택이 있죠. 그런데 이두 상품은 중도에 만약에 해지를 하거나 그러면 연말 정산할 때 받았던 그런 혜택을 16.5%로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두 개의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도 있고 대면 비대면 다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는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일을 하는 개인이 들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14일에 출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 기간은 3년이고요. 이게 좀 옛날하고 바뀐 부분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고,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5년 동안 1억 원을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해서 1천만 원만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최대 1년에 2천만 원 납입할 수 있는 거와 올해 1천만 원 못한 거, 그것까지 해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다 합쳐서 5년에 1억 원을 납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는데 그냥 일반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형은 비과세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고 나중에 내가 이제 쭉 모으다가 이제 뭐 3년을 계약을 하든 그 이상을 계약을 하든 하고 나중에 해지를 할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면 그럴 때 나의 그 수익분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라는 걸 했으니까 수익분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예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9%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ISA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 있죠? 연금 저축 펀드나 IRP로 전환을 하면 전환 금액의 10%, 그리고 최고 이제 300만 원까지인데 전환 금액의 10%까지 또한 세액 공제가 있다고 그래요. 알뜰하게 세금을 이렇게 아껴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어차피 장기 투자로 하실 분들은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서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싶고요. 그리고 찾고 싶은 만큼 찾고 싶어서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그냥 일반 계좌로 넣을 생각 이에요. 근데 또 저도 모르죠.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 계산도 좀 해보고요. 어떤 게더 저한테 유리할지를 계산을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계좌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또 유리한 거 계산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주식에 오랫동안 잡고 있을수록 더 이익이 나고 나중에 더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꾸준하게 함께 해 나가시죠.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